고향이라기엔 너무나 생소한데요. 여기 앉아 캐트하면 됐고 뭐 6mm 이거도 하자 녹화도 하고 아. 이따가 컴퓨터로 캡처도 하고 여기 이렇게 다 써붙인 건 뭐예요? 이거 내가 이거 꼬꾸란 걸로 모르잖아 글로 옳게 모르니 내 수준에 맞춰가 이래 전부 인쇄해가지고요 영어와 일본어로 되어 있는 카메라와 편집기를 익히기 위해 스스로 만든 설명서이자 독학의 흔적들입니다 찍어온 영상을 확인하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한데요. 편집기 앞에 자리를 잡은 할아버지는 여느 전문가 못지않습니다. 영어로 된 복잡한 매뉴얼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할아버지 혼자 공부해서 터득했다는 겁니다. 음악 깔고 자막 깔고 막. 자막 돈 있었어요? 아 바쁘다. 농사꾼인 할아버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캡처하고 편집하고 할 때 어떤 게 밤새울 때 허다 있어. 그렇게 공들여 만든 작품은 할아버지에게 뜻밖의 상까지 안겨줬다는데요. 이 작품을 만들면서 내가 주인공이라. 그래가지고 이 출품을 했더니 원상을 받았어. 영상제에서 상까지 받고 나니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농촌 영화감독이라고 별명이 그래 붙었다. 영화감독, 농촌 영화감독. 평생 농사만 지어온 촐로를 지금 나오시는 분이 아버님이세요? 영화감독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제목처럼 소박한 일상을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내 나이 70을 바라보며 90 넘어와 오막살이에서 오손도손 사는 이 삶이 행복이 아닐까. 할아버지의 단조로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든 건 바로 이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 4대째 이거로 내가 갖고 있는데 한 20년 거의 됐지. 경로잔치에 한번 갔다가 그 촬영을 하는데 가면 신기하더라 말이야. 여자걸 뺑 돌아갔다가 저쪽을 뺑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재미가 있어. 호기심에 구입한 카메라가 20년째 할아버지의 애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처음 이 기계 사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짜다라 비웃었다. 그날 보고 지금 뭐 할 끼고 그래. 지금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날 보고 푸른 걸 이렇게 카메라에 대한 할아버지의 자부심은 아내 앞에서 더 커집니다. 다른 여자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카메라 저걸 하면 못 만져보고 죽는데 내 카메라 가지고 있는 덕대에 사자 비디오도 찍어보고 영감도 찍어보고 출세했다. 날라가보겠다. 날라가보겠다. 하지만 어째 할머니는 시큰둥한데요. 이상하지. 나 집에 갔다 내버려버렸다. 근데 어머니 왜 반대는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아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누가 반대하노? 무슨 또 시골 짜다라 보노? 언제부턴가 삽보다 카메라를 드는 일이 더 많은 남편입니다. 아, 놀러 갔다 올게요. 그런 남편을 2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봐온 아내. 들로 산으로 촬영을 나가는 남편을 대신해 집안일은 늘 아내의 몫인데요. 할아버지의 카메라가 바빠질수록 할머니의 일은 더 많아집니다.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메고 전국 팔도를 누빌 수 있는 건 불평 한마디, 서운한 내색 한번 없이 할아버지의 열정을 존중해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라가 괜찮아. 기분 안 나쁘세요? 안 나쁘니. 히히히가 웃고 있지. 할아버지가 카메라에 반하던 날부터 할머니의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저 카메라도 사기 전에 너무너무 술을 많이 드시고 다녔기 때문에 보는 나도 막 그때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고 저 사람 비주얼이 망가지 애들 보기도 가짜 않고 내가 심지어 젊을 때는